14일 경우에는 뭐 다섯 글자로 하는 게 아니라 4월 19일이니까 한 글자, 두 글자, 세 글자, 네 글자로 우리 한번 선택할게요. 성명이랑 복제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거 중에는 붙여가지고 한 글자씩 네 글자짜리 한 방으로 해서 우리 게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거 세 개를 선택해서 각각 글자 한 글자씩을 선생님이 나눠주는 법칙.